걔가 이유식이나 때리는 거야, 뺨을. 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비싸게 때리듯이. 네. 뭐 풀파워로 아니면 뭐. 진짜로 풀파워. 풀파워로. 네. 매일. 네. 새끼가 뭐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내가 궁금하네. 찾아가고 싶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 오늘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26살 성이라고 합니다. 성 친구가 저한테 DM을 와서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 그 힘든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줘서 만나게 됐어요. 그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게 된 거죠 지금? 유튜브에서 우연히 유성님 나오는 몰래카메라를 뭔가 믿음이 많이 가서 연락드렸어요. 그냥 말투 하나하나가 믿음직스러운 그런 진짜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서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걸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저 혼자 삭히면서 아무 일 없이 살아왔던 것처럼 생활하고 했었는데 그게 더 저를 억누른다고 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냥 제가 당했다는 걸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한테 말하고 상태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제가 학교폭력 당했다는 걸 사실 부모님도 모를 만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아,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들었을 텐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그렇게 안 하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성격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아,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학교폭력 안 당한 것처럼 살아도 성격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바뀌지 않죠. 제가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안 나갔었어요, 학교를. 그럼 학교 안 나가면 부모님이 알 거 아니에요? 학업 문제로 핑계를 대면서 공부하기 싫다고 핑계 대면서 안 나갔었어요. 아, 진짜? 네. 몇 개월 정도만 나왔었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그럼 몇 학년 때부터 괴롭힘이 시작한 거지? 봄 지나고 나서. 그 입학식 하고 나서가 3월 달인데 한두 달 있다부터 계속 괴롭힘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쉬는 시간마다 머리 한두 대로 치는 걸로 시작하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도 박치고? 매 쉬는 시간마다 하고 이제 청소 도구로 맞은 적도 있고 빗자루나 밀대, 막대기. 뺨은 항상 빨갰었어요. 이제 학교 끝나고. 걔가 이유식이나 때리는 거야, 뺨을? 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비싸대기 때리듯이? 네. 뭐 풀파워로 아니면 뭐. 진짜 풀파워. 풀파워로? 네. 매일?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도 화는 나긴 했는데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커서 그냥 맞기만 했었어요. 진짜 실제로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말리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진짜? 걔가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내가 스스로 좀 조용히 지내게 되고 말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1학년을 그렇게 지냈어. 2학년 때서는? 2학년 때는 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은 반이 돼서 걔도 저를 낮잡았고 같이 떠드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어허. 같이 놀리는 친구도 막 다구리 할 거 봐. 항상 뭐 일하면서도 생각이 나죠.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는데 때려서 걔한테 화가 났다면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때 왜 맞고만 있었지라는 그런 바보 같은 제 자신에 대한 분노? 분노. 지금은 이제 그때 제가 보복을 다구리 당하더라도 소리자라도 들으면 머리 한 대로 때릴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반항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걔가 그냥 그 괴롭힘의 대상으로 그냥 삼은 거네, 너를.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 고등학교 때는 평범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붙어있는 학교인데 정말 운 좋게도 착한 애들, 고등학교 1, 3학년 다 착한 애들 그래서.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편하게, 평범하게 지냈어요? 진짜 평범하게.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성격을 못 바꿨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중3 때부터는 괴롭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았나. 이게 자기가 너무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당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친구가 없어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뒤에서 흉보거나 그런 친구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니 근데 내가 우리 친구를 내가 보면은 얼굴도 좀 잘생겼고 키도 나쁘지 않고 새끼가 뭐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내가 궁금하네. 찾아가고 싶네. 뭐 선생님이나 학주나 아니면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말을 못했던 거야? 말리는 거 자체가 제가 폭력을 당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고 이제 도움을 청했어야 맞는 건데 그때는 진짜 사실 진짜 무서워서 그 친구들이 무서웠어? 네, 보복 당했다고. 걔네들이 원래 다른 학생들한테도 무섭게 해서 저희 반 친구들도 다 한 명도 저를 안 도와줄 만큼 다 걔한테 걔를 무서워했어. 나를 만나서 상담을 해서 뭘 얻고 싶었던 거야? 학폭 당한 거를 쭉 잊고 성격도 이제 180도 변화시키고 싶어. 180도? 그리고 저는 어딜 가나 쭈그리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근데 이걸 좀 바꾸고 싶고 어떤 사람이 말 걸어도 더듬지 않고 눈 딱 마주보면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러면 나는 이 친구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만들어서 내가 그 친구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 우선 너의 목표는 180도 달라진 너의 성격과 그런 성향, 뭐 아마추어 시합에 나가서 대등하게 누구랑 싸울 수 있는 깡다구 자신감,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남자로 만드는 목표가 생기게 된 것 같아. 너의 DM 메시지를 보고 사실 이렇게 장난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 근데 너의 진실성을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운동만 열심히 나온다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진짜 밝고 빛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뭐 성격이 소심하거나 뭐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학교폭력이라든지 왕따, 이지매, 집단 괴롭힘 이런 게 당했던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꼭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만든 거고 뭐 운동을 제대로 한번 좀 배워보고 약속을 했잖아. 너의 180도 달라진 그 모습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운동에 대한 거는 내가 무료로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하고 약속 하나만 하면 돼. 어떤 약속이냐? 일주일에 빠지지 않고 4일은 무조건 나온다. 매일 나올게. 근데 매일매일 나오면서 뭔가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아. 저축을 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만 원을 모으든 100만 원을 모으든 1억을 모으든 하루하루 얼마큼씩 저금을 해야지 내가 그만큼 도달할 수가 있잖아. 네. 너의 그 소심함 그리고 그 성격, 남자한테 말 못하는 그런 행동들, 뭐 자신감 없는 행동, 그때까지 학교폭력 당하면서 느꼈던 피해, 네가 정말 강해지면 이게 분명히 없어져. 난 그렇게 생각해. 너의 지금의 미래를 나 유우성의 이름을 걸고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줄게. 다시 약속하자.